바이러스 확산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편리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이로 인한 문서 유출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다는데, 오늘은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업체를 찾아가 보았다. 클라우드 시장의 주요 특징은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전문 기술을 가진 전문 기업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업체가 가진 기술력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 중인 이곳. 저희 기술이 안전한 업무 환경을 만드는 중검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차별화된 보안 기술로 사람들의 정보를 책임지는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업체 전형철 대표. 오늘 찾아간 곳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보다 확실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보안 시스템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T 보안 기술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잘 찾아줬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클라우드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IT 시장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지속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게 예전에 사용하던 VDI 시스템인데 너무 시끄럽죠?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정말 조용하네요. 아, 아까보다 훨씬 조용하죠? 네. 아, 지금 보이는 게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신형 VDI입니다. 기존의 그 시끄럽고 커다란 VDI 대비 크기도 작아졌고, 또 도입 비용과 운영 비용을 40%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근데 대체 VDI가 뭐예요? 가상 데스크탑 솔루션이라는 기술입니다. 가상 데스크탑은 사실은 간단한 개념인데, 중앙에서 가상의 사용자 PC를 만들어서 이 PC를 사용자 단말기로 화면을 보내주는 기술입니다. 즉, 사용자는 내가 눈앞에서 PC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동작하는 위치가 눈앞에 있는 단말기가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이런 중앙의 서버에서 동작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VDI란 데스크톱 가상화라고 하며, 컴퓨터 속에 또 다른 가상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돕는 기술을 말한다. 중앙 집중식 서버에서 가상 PC를 제공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며 단말기 도난이나 손상에도 데이터 보안이 우수하다는데, 이러한 장점을 지닌 VDI는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될까? 최근에 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한 사무실에 모여서 이제 모두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출장지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근무 형태로 일하는 형태로 일단은 바뀌었고, 이렇게 근무지가 넓혀지다 보니까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외부의 해킹이라든지 어떤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보안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개발한 VDI 어플라이언스는 중앙 PC에서 여러 PC들을 가상화시켜 단말기로 화면을 전송하는 형태로 외부의 침입을 막으면서 내부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발한 보안 시스템이라고 한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합친 일체형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 제품은 기존의 그 고가의 외산 솔루션과 하드웨어 장비를 가지고 제공하던 서비스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기업들에게도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개발한 제품은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가상 머신 대피 기능 등을 통해 자동으로 장애를 식별하고 처리하여 기존 제품보다 관리가 쉽고 비용이 저렴하여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술을 입증하듯 많은 인증들을 통해 기술력 성장을 보여주는 오늘의 업체. 보안 기술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하다. 우리 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서 현재 외산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하나하나 승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람은 이러한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대한민국의 기술이 해외로 전파되고 또 우리의 기업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기업의 바람입니다.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며 사이버 정보보안 기술로서 보안 산업의 한 획을 긋고 있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